안녕하세요. 이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요건 현미식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을 양이죠. 물을 많이 희석해놨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아, 무지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량으로 현미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독하게 만드는 좀 이렇게 그 식초의 그 독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식초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독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현미식초를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초산 발효가 일어나죠. 이 유산균과 초산이 이제 발효를 할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저어주면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그 뭐 조그마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로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좀 큰 것 같으면 이제 적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수 큰 생수통 같은 이제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가 뭐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힘으로 하나하나 저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힘이 들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가 넘다 보니까 이걸 다 적고 나면 특히 그 발효하는 곳은 막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우나가 따로 없죠. 저 방금 갔다 왔는데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드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드릴이죠. 요 드릴 요 앞쪽에 꼽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드릴로 해가지고 요걸 채워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드는 건 요겁니다. 나무주걱이죠. 나무주걱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더 컸습니다. 한 요 정도 이제 컸는데 그 20리터 큰 병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이제 톱으로 요걸 잘라버렸죠. 요걸 잘라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끄트머리에는 이제 그 이제 요는 드릴 앞쪽에 이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놔두는데 이제 요걸 접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사로 막 묶어놨습니다. 철사로 묶고 그리고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해놨는데 굉장히 원시적으로 해놨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요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접착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옆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죠. 이 드릴은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도 되고 또 빨리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요게 조금 촌스럽고 되게 불편했습니다. 뭐 철사를 하니까 모양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요렇게 이제 막는 거죠. 요게 50mm 이제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50mm입니다. 이제 수도꼭지 할 때 이제 그건 너무 작아지고 안 되고 50mm를 하나 사는데 요게 500원인가 이럽니다. 그 두 개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꽉 조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무주걱을 쓴다 그러면 거기다가 요는 이제 드릴 앞쪽 그 큰 거 여기에다가 요거를 쪼아버리면 하나의 고정이 되고 그리고 드릴 앞에다가 묶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건 철공석 와가지고 이제 스텐 요렇게
이제 스텐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은 거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주걱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그 널트 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요 부분에 이제 드릴을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해서 이제 이걸 돌리는 요런 형태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스텐 그 요거 구해야 되고 또 요것도 스텐 가는 데 가면 이 봉도 팝니다. 그거 구해야 되고 또 용접 하는 데 가서 부탁해야 되고 구멍 뚫어야 되고 뭐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시중에는 요런 스테인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식 식용으로 된 걸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식용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잘라 버렸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요것도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장착을 했죠. 요 스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돌리면 됩니다. 빨리 돌리는 거는 천천히 빨리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안에 설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이개고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조금 더 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큰 걸 샀다가 그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용으로 샀습니다. 요거는 7,000원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갓날 이제 요거를 또 샀습니다. 요거 요거는 11,000원인데 요것도 이제 스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요렇게 해서 웅 하면 이제 그 이게 회오리 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문제가 이제 이 크기가 일반 이 손으로 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 드릴 들이지 않고 그 이렇게 전기 전선이 돼 있는 큰 드릴이어야지 요 구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요것도 스텐입니다. 100% 스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리면 이제 요 밑에서 회오리 치면서 윙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식초들이 밑에께 위로 올라가고 위에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휘저지죠. 그래서 이제 10개든 20개든 이제 뚜껑 열어놓고 윙윙윙윙 이렇게 몇 번만 돌려버리고 나면 다 저어집니다. 그 손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땀도 나고 또 되게 이거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힘이 든 그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릴을 집에 있는 드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걸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식초가 이제 한 개 두 개 같으면 뭐 요거 가지고 저으면 됩니다. 그 뭐 이거 몇천 원 안 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게 개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젖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되게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드릴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또 다른 걸 이제 생각하는 게 뭐 PP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저 식용으로 음식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그걸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 구멍을 붕붕붕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하가 안 걸리도록 이걸 돌리다 보면 이제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안 걸리도록 만드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PP인가 P인가 그거는 이제 이거 만들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길이하고 이 모양을 딱 재가지고 이제 구멍 뚫는 것까지 이제 딱 위치를 정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기계로 쫙 해가 절단을 해줍니다. 한 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2만 원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걸 붙이면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항상 그 세척을 해야 되고 또 햇빛에 이것도 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미생물이 목이죠. 생명입니다. 그리고 스텐은 금이죠. 그래서 이제 금극목 이래 가지고 스텐 성분이 이제 미생물한테 이제 자꾸 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지 않을까는 나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요것도 간편하고 그러는데 이제 황새란 새뭐 이제 이게 스텐이기 때문에 아주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요 나무로 아니면 이제 요 대주거 대나무 주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식초 자꾸 이제 술이 되고 난 뒤부터는 술 되기 전에는 뚜껑 열고 막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안 되지만 술 되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식초가 아무래도 맛있게 잘 되죠. 젓는 거 조금 수월케 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걱을 여러분께 한번 선보여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런 이제 기구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주 모처럼 만에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한 14~15년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출판사 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개발로 이번에 뜯기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14~15년 정도 묵은 짐이다 보니까 막 짐도 너무 많고 뭐 책도 뭐 너무 많고 뭐 엄청나게 버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뭐 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하고 그런다고 제가 무지 바빴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매일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런 싱거운 주걱 이야기라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